나 얼마 전에 마트 가서 둘이 장을 보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친구가? 쓰러진 거야. 막 맨날 이렇게 잠안 자고 공부하는 애라서 근데 갑자기 쓰러졌어? 나 너무 놀라서 너무 어떻게 진짜 쓰러진 소리 거야? 지르고 막 나도 어떻게? 울었어. 울면 어떻게 해? 그 친구한테 그거 해줘야지, 이거. 그러니까 CPR, 막 CPR 해줘야지. 아줌마들이랑 사람들 막 달려와서 해줬지. 저거 심폐소생술 이미 나왔어. 미리미리 좀 깼어. 익혀놔야지. 군대 가면 다 살면서 배우지. 언제 해줬지, 무슨 일 너무. 당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르거든요.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면 동원훈련이라는 걸 하거든?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받아. 매년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완전 친구가 딱 쓰러졌어. 제일 첫 번째는 당황하면 안 돼. 자, 보통 환자는 비계를 놓고 있지 않아. 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여보, 여보, 어? 우리 여보가 이상하네. 여보, 여보. 여기 119죠? 네, 와이프가 쓰러졌어요. 네, 119에 강영실 맞아요. 전화하고 그다음에 호텔에 가서 형편제 검사를 이렇게 딱 주고 그다음에 입에 뭐 불순물이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하네. 눌러주는 거지. 계속 하는 거야. 구급차 올 때까지. 근데 저기 가동? 자동 제세동기가 있어.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풀러. 이게 하다보니 좀 그래 일단 됐네. 풀러. 풀러서 가서 붙이는 거지. 그다음 이거 오늘 시키면 음성이 나와. 그 얘기를 해줘 말로.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 이제 그러면 구급차가 딱 왔어. 예, 저 와이프 아직 지금 숨을 안 쉽니다. 그러면 와이프 딱 이렇게 차를 받고 가면은 끝나는 거야. 그렇게 뭐야 쓰러지면? 다 알면 좀 믿음직스럽겠다. 다 쓰러졌어? 남편, 남편 왜 답이 없어? 남편 숨을 안 쉬어 어떡해? 가서 가운데. 잠깐 틀렸어. 뭐? 아! 틀렸어. 버스 남편 죽었어. 왜? 갑자기 살아났어. 무서운 선생님. 자, 1번이 뭐였어? 1번이 뭐였어? 남편. 의식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119에 신고를 해야지. 119, 119. 바로 신고해야지. 바로 신고를 하지. 그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네, 됐어. 남편, 어떻게 119에 전화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한다. 그치. 이걸 하다가 나중에는 코를 막고 입을 벌려서 뭐가 이거? 진짜? 왜 이래? 이거 벌려야지. 바람이 저런 것도 되게 달달해 보이는구나. 위급 상황이네.